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예. 카운터였는데 결국은 썩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예. 카운터였는데 결국은 피아고의 득점! 자 이렇게 오늘 경기에 결승골이 들어가나요? 생각지 못했던 상황에서 피하고 놓치지 않고 끝까지 공을 향해서 집념을 보인 것이 의외의 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. 아, 그런데 티아고 선수가 좀 이후에 기뻐하지 못하고 떨어질 정도로 부상이 있어요. 아, 지금 셀레브션 하지 못할 정도로 근육 경련이 온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지금 무리해서 발을 뻗어가지고 했거든요. 그렇죠. 야, 이거는 지금 안산 수비지 이준희 선수의 결국 안정적인 후반부.